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한 WK리그 팀들의 질주 역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오늘 세종스포츠토토의 홈구장 세종중앙공원 축구장에서 세종스포츠토토와 수원FC 위민의 리그 18라운드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나서는 홈팀 세종스포츠토토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윤덕여 감독이 꺼내든 선택 살펴보시죠. 강가의 골키퍼가 골문 앞에 돌아왔습니다. 백포라인 조민아, 신다명, 박성란, 광민정이 선발 출전합니다. 백포를 지키는 두 명의 미드필더 광민영과 김수진이 낙점을 받았고요. 2선의 전가을, 김성미 그리고 내넴입니다. 최전방 상대의 골문을 노릴 공격수는 강지우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FC 위민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기령 감독 역시 4-2-3-1 포메이션 들고 나왔습니다. 조희정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백포라인 왼쪽부터 이은미, 어희진, 최소미, 권희선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요. 두 명의 미드필더입니다. 김윤지와 권은솜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2선의 3명의 선수 왼쪽 추요주, 가운데 지소연, 오른쪽에 메바에. 최전방 역시나 이 선수입니다. 전은아가 상대의 골문을 겨냥하겠습니다.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주면서 전가 선수를 추월해서 국가대표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주심에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수원FC 위민이 자리하겠습니다. 가슴 드래핑 이후에 아크 정면 전갈 드리블합니다. 그리고 열어줬고요. 김성민 열렸습니다. 오른발 직접 갑니다. 오호! 옆구문을 때립니다. 김성민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다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보시죠. 슈팅 각도가 열리니까 강지우에게 연결받고 바로 오른발 슈팅 망설임 없이 가져갔던 김성민이었습니다. 김성민 선수 상당히 또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조민아 앞으로 밀어보냅니다. 터치라인 근처. 살려냈고 원터치로 뒷공간 한번 파고듭니다. 자, 이 패스 연결이 됐고요. 계속 달려가는 강지우입니다. 강지우 왼발 슈팅! 골대를 때립니다! 네, 지금도 네, 리플레이 장면 나오고 있는데 강지우 선수의 뒷공간 침투 정말 기가 막혔고요. 아, 여기서 왼발 슈팅 정확하게 니어포스트 쪽을 찔렀는데 골키퍼까지 넘어섰습니다만 골대가 이걸 거절했습니다. 이걸 패스 끊겼고요. 지소연이 공 가져갑니다. 지소연 왼쪽으로 열어봅니다. 지소연의 패스 정확하게 주효주 쪽으로. 주효주 공 잡습니다. 국가대표 듀오의 콤비를 볼 수 있습니다. 주효주 흔들면서 들어가다가 오른발 슈팅! 슈퍼세이브 강가입니다. 아, 주효주가 흔들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반대편 포스트 보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패스도 좋았는데 광민정을 앞에 두고 완전히 자신감 실린 드리블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완벽했거든요. 강가의 선수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몸을 날렸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붙였습니다. 지소연, 드리블을 통해서 벗겨내고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의 크로스 직접 골대를 때립니다. 지소연의 슈팅이 크로스가 아니라 직접 골문을 겨냥을 했고요. 아, 여기서 강지우를 벗겨내는 드리블 한 수 보여줬고 앞쪽 슬쩍 보더니 직접 골대를 노리는 슈팅. 지소연의 플레이에 관록이 묻어나옵니다. 다시 추효주에게 넣어줍니다. 아, 패스길 보는 눈이 역시 남다르죠. 자, 지소연 다시 안쪽 넣어주고요. 추효주입니다. 추효주 박사 쪽 몸싸움. 아하. 그리고 네, 끝까지 수비를 해냈던 세종스포츠토토 가져오고요. 조금 전 장면인데 이 지소연 선수의 침투 패스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갔고요. 신다명이 잘 등지면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메바의 슈팅까지. 추효주가 아쉽게 득점 찬스를 놓쳤습니다. 아, 오른발로 붙이는군요. 높게 갑니다. 가운데 쪽 헤더 들어갑니다. 신다명 캡틴이 응답합니다. 어려웠던 경기 세종스포츠토토 선수들은 집중력을 발휘했고 먼저 앞서나가는 쪽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갖다 댔던 신다명의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아, 정말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신다명 선수가 팟포스트 쪽에서 이걸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군요. 높게 붙였고 아하, 추효주가 함께 떴습니다만 신다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원바운드로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헤더 조희정 골키퍼가 반응해내기 힘들었고요. 동료들에게 축하받는 신다명 선수 굉장히 또 어려운 상대 수원FC 위민을 만나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세종스포츠토토가 되겠습니다. 아, 캡틴의 자격이란 게 이런 걸까요? 신다명의 집중력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연 따냅니다.
자, 역습 갈 수 있는 수원 FC예요. 지소연 공 잡고 앞을 바라봅니다. 지소연 오른쪽으로 길게 빼줬고 전해납니다. 아, 메바입니다. 메바의 안쪽 넘겼고 전해나 오른발. 자, 그리고 전해나 끝까지 막아냅니다. 아, 강가해와 전해나가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양 선수 크게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일단 일어났고요. 강가해 선수도 인상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전은하 쪽으로 한 번에 전달됐던 크로스 좋았는데, 아, 전은하의 첫 번째 슈팅이 빗맞으면서 이 공이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다행히 큰 부상 아니었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와주면서 수원FC 위민의 위협적인 공. 아, 그리고 이 공 그대로 끌고 나오면서 메바이가 오른쪽 측면까지 전은하 빠져있습니다. 전은하 안쪽 바라보면서 툭툭 치고 들어오다가 건넵니다. 메바이 쪽, 메바이 하프스페이스 접어놓고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균형을 맞추기까지 걸린 시간 길이 길지 않았습니다. 메바의 완벽한 왼발 슈팅, 스코어 1-1을 만듭니다.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축하를 나누고 있는 메바의, 자,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올 텐데 오른쪽 측면에서 출발했던 수원FC의 공격이었거든요. 메바에가 정말 완벽한 왼발 마무리를 통해서 균형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전은하 선수가 동료들에게 위치를 지시해주면서 안쪽 침투패스 넣어줬고 한 번 접고 완벽한 왼발 슈팅, 정말 침착한 마무리 볼 수 있었습니다. 전은하가 전방에 있어도 측면으로 많이 빠져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안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원래 측면에 위치해 있던 선수들이 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공간을 메워주는 움직임, 상당히 유기적으로 가져가면 상대 수비에 혼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메바이가 안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전은하와 교차돼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세종 선수들도 한 번은 허용하지 두 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컨트롤 좋지 못했어요. 지소연 빙글돌면서 공 가져옵니다. 바깥쪽 밀어줬고 전은하 다시 지소연에게. 지소연 오른발 슈퍼세이브. 이번에도 강가해가 막아냅니다. 지소연의 득점, 강가해가 일단은 저지해내고 있습니다. 전은하가 정말 욕심내지 않고 잘 내줬고요. 지소연도 간결한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좋은 타이밍에 가져갔는데, 강가해 골키퍼 좋군요. 까지 권희선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권은솜, 그러나 측면 지역 신다명 등지면서 공 가져옵니다. 네, 신다명이 전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45분의 전반전 경기 모두 마무리되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가 신다명의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득점으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만, 수원FC 위민이 그 이후에 곧 네, 조혜미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화면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에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면서, 아, 지금은 백패스 끊겼어요. 김성미에게 끊겼습니다. 김성미의 드리블 계속 가다가 오른쪽 내줍니다. 열려있는 내렘의 마무리 정면입니다. 아하, 이걸 놓치는군요. 김성미의 정말 센스있는 커팅 이후에 오른쪽으로 내렘에게 완벽하게 열어줬는데, 아, 막 내내미 이걸 마무리해내지 못했습니다. 김성미 선수가 패스를 건네준 타이밍도 정말 좋았다고 봤고, 내넴 선수도 오늘 경기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희정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이 향하고 말았습니다. 세종 선수들이 역시나 후반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자, 대각선 록볼 들어가는데요. 전은하 쪽 떨어집니다. 전은하 오른발 막았습니다. 슈팅 임팩트 정확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강가해의 선방에 막힙니다. 와, 지금 한 번에 뽑아주는 패스가 박성란 키 넘어서 전은하 발 앞에 그대로 떨어졌는데요. 아, 이걸 강가해가 반응을 해내네요. 강가해 골키퍼 오늘 슈퍼 세이브 두세 차례 정도는 보여준 것 같은데, 세종 선수들은 완전히 지금 두 줄을 세웠어요. 자, 깔아주는 패스 전달이, 자, 됐어요. 됩니다. 굴절 이후에 추여주가 공 잡고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추효주가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 전은하의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활용해서 직접 골문을 노려봤는데요. 살짝 오른쪽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추효주 패스 다시 이어봤습니다. 다시 대각선 패스 정확해요. 그리고 또 이어봤습니다. 지소연인데요. 들어올렸고 신다명. 다시 한번 지소연 오른발 벗어납니다. 지소연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소연의 적극성이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도 한 번의 패스는 신대명에게 막혔습니다만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본인이 직접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거든요. 어느 위치에서든 슈팅 가져갈 수 있는 지소연에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소연인데요. 받고 돌아섭니다. 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소화해줘야 되는 지소연 선수가 추효주에게 넘겼고요. 추효주 흔들면서 오른발 슈팅! 넘어갑니다! 추효주의 시그니처 같은 무브먼트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간결하네요. 지소연과 추효주가 호흡을 한번 맞춰봤는데 광민정 앞에 두고 전반전과 거의 비슷한 장면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광민정 벗겨내고 오른발 길게 헤더. 이 싸움 내내미 가져갔고요. 앞쪽으로 한 번에 찍어줍니다. 그리고 조미진의 오른발 슈팅! 우와, 뒷구물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조미진의 오른발이 불을 뿜을 준비. 조미진 선수가 뒷공간 파고들 때 내내미 정확하게 찔러줬고요. 다른 선수들보다 지금 체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피드에서의 우위가 있거든요. 조미진이 한번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K리그 마수거리 득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자, 높은 위치 끌어냈고요. 이번에도 조미진 쪽입니다. 조미진! 골키퍼 조희정! 세컨볼 막았습니다! 슈퍼! 슈퍼! 지소연이 출발합니다. 지소연 안쪽 넣어줍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나 성큼성큼! 정면입니다. 뜨겁게 몰아쳤던 양팀의 공격. 강가의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 장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완벽하게 들어 올려주는 패스. 조미진에게 엄청난 찬스가 열렸는데 조희정 골키퍼의 오늘 판단력 정말 엄청납니다. 그 뒤에 이어졌던 김성미의 슈팅까지 막아냈고요. 전우나가 흔들면서 오른발 슈팅. 박선환의 타이밍 완전히 뺏었는데 정면... 자, 그리고 조미진 공 잡고 올라가는데요. 왼쪽으로 조모도 있습니다. 마가이아 스피드 살려봅니다. 마가이아 빠르게 달려갑니다. 마가이아 왼발 잡았습니다. 마가이아가 빠르게 뛰어들어가서 왼발 슈팅. 그러나 조희정 골키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와, 마가이아의 스피드를 활용하겠다는 이 윤덕여 감독의 계산 정확하게 딱딱 들어봐. 언니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공부를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석봉이란 별명이 붙었다고 하고요. 자, 통과가 됩니다. 메바인데요. 왼발 슈팅! 골키퍼! 강가해! 강가해가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교체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메바의 선수가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소연 원투 주고받으면서 썰어 들어갑니다. 각도 나왔어요. 열렸습니다. 추효주 두 명 사이 일단 끌어냈고 지소연 왼발. 지소연 마지막까지 접어놓고 지소연 막았습니다. 강가해 막았습니다. 코너킥 선언됩니다. 오늘 강가해는 벽입니다. 지소연의 왼발 슈팅은 수비에게 템포 계속 뺏으면서 오른발까지 가져갔습니다만 강가해 이겼습니다만 태클! 오히려 김수진에게 앞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건넵니다. 네넴입니다. 네넴의 1대1 돌파 시도 박스 안쪽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네넴 그리고 오른발로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네넴의 드리블 돌파가 완벽하게 서진주 선수를 벗겨냈고요. 크로스였는지 슈팅이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와, 추효주의 이 수비. 아, 추효주 대단하네요. 하지만 표정은 만족할 수 없... 두 손 들어 보였고 올라갑니다. 가운데 쪽 높게 흘러나가고 세컨볼 있어요. 오른발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추효주였는데요. 추효주 세컨볼 집중력 발휘해봤습니다만 아, 추효주 아니었군요. 교체돼 들어간 송재은의 오른발 슈팅. 아쉽게 골대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중볼 가져가는 쪽은 수원이었습니다. 자, 세종 선수들 공격 선수들도 이제 수비 가담 해줘야죠. 마지막 한번 지켜내야 됩니다. 지소연 마지막까지 달려볼 수 있을지 접어놓고 공간 만듭니다. 지소연 오른발 떴습니다. 지소연이 마지막까지 아쉬움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지소연.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90분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승점 3점을 노렸던 양팀이었고 마지막까지 정말 엄청난 의지로 서로의 골문을 두드려봤습니다만